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가짜 졸꾸러기 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박사TV의 이제 구독자 애칭이 졸꾸러기가 아니라 구독자는 그냥 구독자예요. 뭐 딱히 뭐 그냥 제 영상이 좋으시면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새끼 뭐하나 좀 관찰하고 싶으면은 좀 그냥 관찰하시는 거고 그냥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아끼고 챙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는 졸꾸러기입니다. 졸꾸러기는 뭐 졸라 꾸준히 하는 분들인데, 아, 그 말 좋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진짜 졸꾸러기 분이 적어주신 건데, 졸업해도 꾸준히. 크으, 간지나더라고요. 졸업해도 꾸준히. 졸려도 꾸준히는, 왜냐면 또 졸릴 땐 자야 되거든요. 어쩔 때는.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꾸준히 할 수는 없으니까, 졸업해도 꾸준히. 근데 이건 또 그거죠. 10대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뭐 저희 졸꾸러기 구독자, 구독자 평균 연령이 39세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분들은 다 해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졸업해도 꾸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짜 졸꾸러기는 정량적으로 1년에 24권의 책을 읽는 분들. 아니, 나는 1년에 24권의 책도 안 읽으면서 그게 되게 쉽거든요, 그 일이. 그것도 안 하면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좀 약간 정신병 초기 증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여러분, 이게 신박사TV 좋아요 뭐 댓글 썼다고 졸꾸러기 절대 아니고요. 그 반졸꾸러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0.1% 아니 10% 졸꾸러기, 뭐 아직 이제 10%만 졸꾸러기 된 분들도 있고, 시졸꾸러기 막 시작한 졸꾸러기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텐데, 이제 아무튼 졸꾸러기랑 상관없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착각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뭐 한 번의 성공이 영원히 갈 거라는 그런 망상. 저는 이제 체인지그라운드 직원들은 이제 뭐 다 졸꾸러기겠죠? 이제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진짜 졸라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아직 대부분의 친구는 꾸준함이 좀 약하고 졸꾸력이 약하고, 졸꾸력 이제 구력이 좀 되는 친구가 웅이사 정도? 웅이사가 상당히 졸꾸력이 엄청난 친구인데, 뭐 민간인급은 아니고 웅이사는 좀 이제 어떤 수준에 오른 졸꾸력인데, 이제 그거예요. 그냥 한 번 이런 성공, 한 번 칭찬에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성공하고 그걸로 되게 꿀 빨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 뭐 노후 때문에 뭐 인기가 많다는데, 연금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것도 큰 이유겠지만, 당장 한 번 시험 보면 그다음부터 노력 안 해도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한 번으로 쇼부가 나고 승부가 나고 이제.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졸꾸력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한 번의 성공에 취합니다. 그다음에 한 번의 칭찬에 이렇게 취합니다. 그래서 한번 칭찬해주면은, 한번 칭찬해주고 바로 뭐라 그러면은, 어이 씨발 지난번에 칭찬해주고 왜 또 욕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갖죠. 예? 근데 여러분, 모든 칭찬과 모든 성공은 결국 휘발됩니다. 그래서 계속 졸꾸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인생은 여러분이 한번 내일 어저께 일찍 일어났다고 끝나나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계속 뭔가를 하려면은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모레도 일찍 일어나고 다음 주에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유지하고 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웅이사 칭찬을 조금 하면은, 우리 웅이사가 대단한데, 요즘에 아주 대단해요. 왜냐면은 그 이제 포뮬러에 나온 진짜 공식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가 성공이다, 이걸 이제 성과를 성공으로 전환한 진짜 거의 유일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근데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은, 예를 들면 체인지그라운드 여러분이 그 유튜브는, 여러분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 어떤 동영상이 구독자를 많이 끌어왔는가 그런 지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상위 30개 동영사 중에 이제 체인지의 메이저는 웅이사인데, 그럼 웅이사 영상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개랑 한 개 정도 있고 한 두 개 정도 있나? 그 다음에 웅이사가 대본을 쓴 게 한 세네 개 있어요. 여전히 제가 찍은 영상이랑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한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게 15개 중에 3개인가 5개인가 그럽니다. 이놈의 인기는 죽질 않네. 체인지그라운드 제가 떠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제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서 웅이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닌데 웅이사가 좋은 영상을 찍어서 광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성과를 내는 겁니다. 성과를 내서 성공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오지게 힘들어요. 왜? 네트워크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 슈퍼러브라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레전드가 이천수 선수가 공을 차갖고
농구 골대에다가 45m 거리인가 넣은 거가 그게 레전드 1위예요. 그다음에 안정환 선수가 이제 관역을 마친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천수 선수께 훨씬 한 100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천수 선수 거는 1000뷰고 안정환 선수 건 난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 뷰입니다. 그만큼 이게 여러분 이 판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봐도 이천수 선수께 훨씬 묘기스럽기 때문에 더 많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잡계라는 것은 엄청 어렵고 여기서는 성공은 또 성과는 휘발이 금방금방 돼요. 팍 솟구쳤다가 없어집니다. 팍 솟구쳤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뭐 한 번의 성공에 취해갖고 이 한 번의 성공에 취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손실 회피 편향에 대한 이 반응성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내가 왕년 생각밖에 안 나요. 네? 그 다음에 20대고 30대고 뭐 몇 살 살지도 않고 40대면 아직도 젊은데 라떼는 말이야가 바로 나와요. 왜 내가 옛날에 성공해봤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좋은 대학 가봤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 회사 입사했다 이거예요. 어쩌라고 해줘 보고. 아무튼 여러분이 한 번의 성공 이런 거에 한번 취해버리면은 인생 진짜 가평잣대입니다. 진짜 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대표적으로 망치는 생각이 뭐냐면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가 좋은 네트워킹을 하면은 나도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개망상이에요. 개망상. 네? 여러분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 넷드링킹입니다. 그냥 모여서 다 술 처마시고 취하고 내일 깨면은 그냥 그거는 넷드링킹은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랑 어울린다고 절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는 20대 초반에 좋은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건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 졸업장은 뭘 증명하느냐? 나는 좋은 네트워크에서 6, 7년 있었다. 4, 5년 있었다. 이런 걸 말해 주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나왔으면은 이 성공이 보장되나요? 전혀요. 고등학교나 고졸이는 뭐 성공 못 해요? 아니에요. 근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공식이 뭐예요?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가 성공이 될 확률이 확연하게 높습니다. 근데 여전히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거기서 나 자신의 롤은 어디예요? 성과예요. 성과.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개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연에서 했던 강연이 뭐죠? 신박사를 죽여라예요. 여러분이 뭐 저랑 안다고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메시지 줬다고 뭐 사연 읽어줬다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신큐베이션 했다고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심지어 큐블리케이션 책 다 읽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서평 쓰고 체화하고 해도 일단은 거기서 뭐 보장된 게 없어요. 보장된 게 없어요. 일단은 그대 거기서 뭘 느껴야 돼요? 지적 희열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즐거움, 의미, 성장 이 셋 중에 하나는 잡아야 돼요. 독서에서. 이걸 못 잡으면 독서해도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만약에 내가 이걸 경제적 보상을 바라고 그다음에 뭔가 이런 뭐 타성 뭐 우리 이제 총동기 이론에서 여섯 개 중에 밑에 거 있죠. 정서적 무슨 정서적 보상 이런 걸 바라고 하면은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근데 여러분 모든 현상에는 이렇게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서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여기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괜찮지만 그게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재밌어서 읽는 거다. 의미 있어. 이거 내가 읽으면 성장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막 옛날에 내가 근데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옛날에 내가 신박사를 죽여라를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특정 이제 사람들 때문에 한 거기서 모티브를 받은 거거든요. 저랑 조금 몇면 이렇게 일면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랑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랑 좀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간 거야. 와, 나 그래서 저 사람들 미쳤구나.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제 강연을 듣고 메시지가 확연히 전달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지현 팀장님이랑 웅이사한테 반성 진짜 많이 했다고. 역시 그런 분들은 졸꾸러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뭐죠? 그 뭐냐 반성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네? 실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반성은 모두가 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성공에 뭐랄까 성공에 취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네트워킹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 거기서 내가 막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개망상 이거 여러분이 취해버리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네트워크가 크죠 사실요. 저는 뭐 재벌도 알고
네, 뭐 교수들도 많이 알고, 뭐 변호사 의사도 엄청 많이 알고, 뭐 여러분이 뭐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네트워크는 솔직히 전 다 갖고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분들한테 뭐 왜냐면 윈윈할 기회가 있거나 윈윈할 기회가 있을 때만 연락을 하지 평소에는 저만 바라봐요. 저만 바라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재벌 되면은 계속 성공해야겠네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주변에 재벌 제가 아는 주변에 세 명의 재벌 형들이 있거든요. 아, 고객으로서 알게 된 분이랑 그다음에 원래 좀 그냥 학교 때문에 알던 형들이랑 이런 형인데 제가 따져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날라간 돈 이 세 명만 시가총액이 그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40% 30%겠지만 그 회사 가치가 최소 9천억은 되더라고요. 최소 9천억 다 날라갔어요. 싹 다 날라갔어요. 기업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재벌이면 여러분 뭐 네트워크 다 갖고 있으니까 안 망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 재벌 되면은 무조건 행복하고 내 주변 지금 다 재벌이면 뭔가 날 보호해 줄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제 주변에 여러분 돈 부자가 얼마? 당장 우리 아버지도 날 안 도와줄 때가 거의 뭐 99%인데요. 예? 99%인데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면 전 면역력 안 생긴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우리 채아를 보면서 아, 이 새끼 부잣집에서 태어나갖고 아빠 자체가 정신적으로 엄청 멘탈 금수저인데 그래갖고 얘가 스포일드 이렇게 뭐랄까 망가지게 크면 안 되는데 뒤지게 강하게 키워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저랑 채 엄마는 일단은 채 유치원 빼고 딱 시키는 게 없어요. 그냥 네가 네 집에서 놀 거면 놀고 알아서 해라. 그냥 뭐 어차피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어? 아빠가 뭐 아빠는 어차피 다 기부할 거니까 뭐 먹고 살 만큼은 주겠지만 뭐 이걸로 호의호식을 누릴 만큼 돈을 줄 생각은 추워도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부모로서 뭐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사회 운동가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얘한테 재단을 만들 수 있어 얘가 검증이 되면은 근데 그냥 뭐 아버지 돈으로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뭐 아버지 돈으로 세계 여행 다니고 그러면은 우리 딸한테 딱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그거죠. 우리 딸이라서 정확하게 표현해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줄 거예요. 이런 비슷한 메시지 예? 우리 딸이어도. 꿈 깨라 우리 딸 그런 거 없다 아무튼 여러분 그게 우리 뭐야 우리 딸이 나한테 태어난 거에 취해서 사는 거 아까랑 맞아떨어지는 거고 우리 아빠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미친 생각이라서 우리 딸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제가 주는 거죠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이었으면은 내가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줬을 텐데 우리 딸이라서 좀 유사하게 줍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착각 두 가지 망상을 정말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갖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안 그런 뭐랄까 미친 상상에서 벗어나셔갖고 망상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졸꾸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뭐 가짜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 잣대입니다 그냥 네? 진짜 가평잣 진짜 그런 시츄에이션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뭐 어차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왜냐면은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내가 유튜버로 뭐 몇천만씩 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유튜브에 보면은 개소리 거의가 개소리가 그 이런 특히 뭐 경제 뭐 자기개발 이런 거 뭐 한 90%가 개소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해해요 그분들 그걸로 뭐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광고 그 불법도 아니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불법도 아니니까 저는 그분들 마음 100% 이해합니다 뭐 거기서 몇천 2천씩 빨리는데 뭐 계속 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신박사 TV 요번 달에 한 40만원 벌었으려나 제가 하루 벌면은 그거보단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살 거니까 뭐 제가 그냥 꼴보기 싫으면 뭐 그냥 가시고 아 그래도 이 새끼 진짜 재수 없는데 그래도 귀구려야겠다 그러시는 분만 그냥 아 졸업해도 꾸준히 그 다음에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신 분만 그냥 저랑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